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운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안타깝게도 거부력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당을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420만 당원과 5천만 국민이셨습니다. 지난 정권 5년간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응원이 모여서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제게 53%라는 압도적 투표 결과로 저를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이에 취임 100일 맞아 그간을 돌아보고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당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기간 항상 마음에 두고 지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입니다. 당대표는 권리가 아닌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임의 시작을 당의 안정화에 두었습니다. 혼란을 딛고 출범한 새 지도부였기에 당의 안정적 운영은 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최고위원의 거리와 사고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하여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당이 민심의 전달자가 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당과 원팀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당정대 관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으로는 당의 안정화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면 밖으로는 민생 해결사로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생계 위기 국민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음주운전 사전 예방, 청소년 마약 문제의 대책, 불법 집회 시위 근절 등 심각한 민생 문제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국민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며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선 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당 소속 의원들은 2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청년기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기에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금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당의 최대 청년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발표했던 누구나 토익 5년과 대학생 예비군 3권 보장 등은 많은 청년들이 느꼈던 실생활의 불편 문제였던 터라 현장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유능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마음, 청심이 당의 정책 수립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이 주요 직책에 청년 쿼터를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약의 실천은 책임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자 시도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 폭탄, 소득 주도 성장, 정부 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 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3대 개혁 등으로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결과로서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은 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 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 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전 현직 당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고 나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민주당은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거의 매주 거리로 나가 핏대를 세우며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읍참마속을 하면서 당의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의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우리 당은 실천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거짓 괴담에 단호히 맞서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께 올바로 알려드리는 정직의 정치를 구현해서 국민 신뢰도 쌓아가겠습니다. 앞서 당 대표 당선 직후 저희 최우선 과제는 당의 안정회복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00일의 기간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여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 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능과 도덕 상실증에 화가 나신 국민들께 믿음직한 민생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더 자주 찾아뵙고 허심탄회한 가닥 민심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비정상의 완전한 정상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3대 개혁의 완성은 내년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통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G8에 들어가고 이어서 G5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빠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인지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꼭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호시 후보, 욕속 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보여주기식 일회용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칫 습관성 약품처럼 그때그때 시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한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당 대표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소속과 소속과 전함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총선 때 검사들이 되고 공천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야말로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공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 그런 분들이 공천받게 될 것입니다. 예. 100일 고생하셨고요. 항상 100일 때마다 나오는 단골 질문이긴 한데 100일 동안 내가 이거는 진짜 잘했다 하나,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아쉽다 하나 이렇게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했다고 하긴 좀 못합니다만은 당이 여러 해 동안 계속 비대위 체제로 비정상적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이 다시 정상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또다시 당이 내부 혼란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많은 부담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당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당의 안정화였습니다. 당내 분란을 다 종식시키고 서로가 원팀이라고 하는 공동체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지난 100일 동안 당의 안정화에는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 당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당 안정화를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초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하지 못할 수 없었던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느라고 아까 안타까운 시간을 몇 달을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극복했으니까 역량을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행보 그리고 외연 확장행보를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선생님 후보 시절부터 역포탄 구조 강조하셨는데 지금 취임 100일 지난 지금은 후보 역포탄 정책에 대해서 몇 점을 주셨습니까?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는 저를 포함해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김가람 최고위원은 여러분들이 흔히 언론에서 언급하는 친윤의 이름을 한 번도 올린 바가 없는 분이고 40대의 젊은 청년, 그것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것도 투표에서 70%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명하는 친윤에 전혀 속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당은 여러분 많은 언론들에서 마치 친윤 1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은 친윤, 반윤, 비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모두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인식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번에 우리 상설위원장 20여 명을 임명했습니다만 그 구성을 보면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정치적 색깔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이 그동안 취해왔던 각종 정책의 입안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녹여내면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포탕 정신을 잘 실천해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총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저는 도깨비식 비결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이다식 발언, 사이다식 정치해가지고 일시적 눈가림을 해서 정치하는 것은 결국 금방 들통이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숙성시켜 나간 와인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비결이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불로초가 있다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자기 건강 잘 다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잘 자기가 골라 먹으면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레이스에서 이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서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선거제 대도 선거제 개혁안 어디 서서 커서 아 아시아 무대 사장님입니다. 네, 네 선거제 개혁안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도 여러 개 나왔는데 의석수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생각 갖고 계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산맥석에서 의석 조정이 필요하다면 얼마로 돼야 되는지 혹은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몇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 국민들의 요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생산성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굳이 300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시네. 조현민님. 여기. 조현민님, 굉장히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그간에 좀 언론과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최고위의 회의 직후나 백브리핑처럼 언론과 소통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언론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물론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맨 플레이 혹은 만기칠람 형태로 당이 돌아가면 역동성도 떨어질 뿐더러 참여와 연대의식을 통한 공동체도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코멘트하기 시작하면 당은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티타임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실 일, 정책의장께서 말씀하실 일,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일, 다 각자 우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실 일, 또 TF팀장이 말씀하실 일 각자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의 보다 역동성을 높이는데 저는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강특위가 바로 일찍 출범한다는 시선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출범하는 조강특위는 전체 당협에 대한 그 당무감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강특위는 주로 비어있는 곳, 37곳인가 그렇죠? 예, 37곳입니다. 37곳의 비어있는 사고 당협을 장기간 공수로 두는 것 때문에 생기는 폐단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건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우선 그것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하는 정책,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강특위와는 좀 성격이 다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매일경제 국민의힘입니다. 내길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 보면 민주당이 하는 악재가 굉장히 여러 번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눈에 띄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혹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진영 정치가 너무 강고해졌다. 너무 진영 정치로 이렇게 너무 양극화되고 있다. 정치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덤, 정치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 그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도 실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도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도덕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중도층과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들의 우리 당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부터 그것이 보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을 잘하면 이끌려 간다 그러고 서로 대립하면 갈등이라 그러고 그야말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프레임을 짜고 재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단 하나도 당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의견을 녹여내기 때문입니다.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 민심의 방향 그런 것들을 정부의 정책 입안과 대통령실과의 협의 관점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녹여낸 다음에 그 해답을 찾아서 최종 결론으로 만들어서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종속된다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매우 건강한 화합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 아닙니다. 제가 MBC 의사니까 말씀해 주시면서 진영 정치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 국민 통합이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추남 대표가 만남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응하실 계획이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쭙는데 총선 관련해가지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펌치고 나가거나 아니면 일부 당 지도부가 불출마 결정을 내리거나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선 진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은 개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개딸들에 의해서 이끌리는 모습 그 팬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지 세력들 중에서 국민들 정서에 어긋나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세력들과는 관계를 절연하고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당은 진영 정치, 팬덤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건강한 정당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요청하셨다는데 틀렸습니다. 제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만남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절하고 TV 공개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별도의 회담이 필요하다. TV 토론은 회담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의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지 양당 사이에 협의를 하거나 회담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는 토론과는 별개로 회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이 계속해서 오지 않더니 어저께 또 갑작스럽게 뭐 추경을 위한 저희 비공개 회동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물론 다르지만 추경만을 위한 뭐 회담이라는 건 우습겠지요.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민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생 전반에 대해서 국회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 개혁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에 대해서 터놓고 흉물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회담을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아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은 그때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선당 후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 라카이입니다. 아까 도덕성 강조하셨는데요. 풍선에서 도덕성 강조하시는 게 정치 생각하고 계신 분이 우리 당은 당규에 매우 엄격한 윤리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배제의 대상도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공천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당헌 단계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당헌 단계 하급심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윤리 기준은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추석 출마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재인 최경환이랑 우병우 출마설 함께 최경환이랑 우병우 출마설 함께 어떻게 지금 교수 차원에서 답변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당으로서 이 협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진단하시는 건가요? 사실 협치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 상견례 만나러 간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수시로 만나자 가끔씩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민주당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만나서 회담을 하자 했는데 한동안 답변이 없더니 나중에 TV토론을 하자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끼리 만나는데 무슨 의제설정이 그렇게 필요하고 무슨 조건이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뭐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의 대표라는 것은 언제인지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토론도 하고 또 같으면 같이 방향을 정하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고 뭔 그렇게 뭐 사전 뭐 조율이 복잡이 되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20년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협치의 정신이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하면서 셰프과 지도가 돌아가십니다. 바닥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 두 분 여기 하고 이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그 뒤편에 계신 분이 손 드셨는데 가슴에 한가지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앞에 두 분하고 여기 두 분하시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왼쪽에 앞에 두 분 생겼었는데 저 어제 내놓았습니다. 아, 그 저 지금 도덕성 내년 총선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개 기자회견이라고 여쭙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최근에 그 아드님 가상화폐 관련 의혹이 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혹시 누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아드님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그 커뮤니티에서 직접 하신 걸로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NFT가 가상화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대체 무관 토큰이어서 가상화폐로만 구입할 수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는 도덕성 측면에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달까지 국회의원 본인은 가상화폐 공개하도록 그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아드님도 그 보유 내역이랑 변동 내역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회법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법에 따른 국회법 또 무슨 공적윤리법이었나요? 아마 두 개의 법이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 아직 다 포함해 진행이 될 것이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른 이행을 할 것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약간 아까 나온 궁금한데요. 되게 축하드립니다. 아까 나온 질문 좀 비슷하긴 한데 내년 총선에서는 좀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물갈이 될 거다. 그래서 당내에서 좀 우려가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의원님도 대표님도 다선이 있으니까 혹시 내년 총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울산 남구가 사실 국민의힘 폭파시니까 힘지로 가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더불어서 계속 5인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당 최고위보다 더 이제 의사결정기구로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당 지도 장악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두 가지 질문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마이뉴스는 오자를 좋아하신다고 오인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인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우 긴밀한 우리의 회의를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당을 활성화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회의는 더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저기 두 분께 SBS입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 좀 벌이고 계시는데도 2030 지지율이 좀 야당이 밀리는 모양새인데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해법은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론조사 수치가 뭐 여론조사 할 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다 워낙 많이 달라서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열세다 우세다 이렇게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기다가 표본 자체가 워낙 또 적기 때문에 그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세다 열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2030 세대의 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배가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네트워크의 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아서 어느 위원회도 제가 직접 맡은 것이 없습니다만 청년 네트워크의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챙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 분 계시죠? 예.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 얘기하셨는데 혹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있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전에 말씀드린 것 가능한 정한단 말씀드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아까 담당 대표가 회산 수용 관련해서 담당 대표가 만나는 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취임하고 야당 대표랑 만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는 그 국민통합이랑 대한협정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뭐 노동계나 여성들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뭐 시각이나 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노동계를 하십니까? 적대가 강화되고 있다고요? 적대가 강화되는 표현은 매우 동의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떻게 적대가 강화됩니까? 우리가 노동 비리를 척결하고 있지 노동계하고 적대 관계를 조금 저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각종 그 노조 기금들을 막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 그게 노동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건가요? 금폭을 척결하는 것이 노동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 그럼 금폭을 놔두라는 겁니까? 저는 질문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지, 뭐, 여성계 지지, 남성계 지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양성 평등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여성, 남성을 구별해서 지지를 받냐? 국민 모두를 통합해서 지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여성, 남성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은 너무 기교적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정당이다. 그리고 공천할 때 보니까 정말 실력인 사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았네. 라고 인식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희들 다 지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예. 예전 문재인 대통령 시대도 야당 대표가 잘 안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만났죠.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날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무슨 촛불이 그렇게 안 들어왔습니까? 정당 대표끼리 만나는 게 우선이지 정당 대표끼리 만나자는데 그것도 무슨 촛불이 그렇게 맑고 까다롭고 뭐 사전 회담이 필요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양당 정당 대표끼리 만난 다음에 논의를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절차를 밟으시면 그게 절차 아니겠습니까? 순리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기현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